D-10, 10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피 같은 생돈이 빠져나갑니다. 이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종부세가 제외되는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 12월 달에 왜 종부세가 나오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로 칭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소지 세무서에 내가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것, 요청하는 겁니다. 때문에 요청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더구나 이제 작년 9.13 대책 때문에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은 0.1에서 1.2% 추가 과세가 되고 종부세가,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좀 올랐기 때문에 정말 안 내도 될 걸 내게 되면 더 부담되고 더 억울하겠죠. 그래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는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보름 정도만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날짜가 9월 20일이니까 이제 딱 10일 남았네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9월 30일이 지나서 보셨다, 그런데 놓치셨다 라고 하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신고하시면 되느냐? 여러분의 주소지, 그러니까 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 세무서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고하시면 이제 올해 12월 달 12월 1일부터 15일 그 사이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주택을 다 제외시켜 주느냐? 그건 아니겠죠.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입니다. 매년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임대를 주고 있어야 된 주고 있는 주택이어야 되고요. 주소지 시군구청과 주소지 세무서에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신고 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청 가셔서 등록하시고 세무서 가셔서 등록하시고 두 군데 가시잖아요. 두 군데 등록을 다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임대 기간이나 면적 등 또 세부적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들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작년도네요. 2018년도 3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일단 면적은 제한이 없고요. 주택수는 1호 이상, 하나 이상만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가액 조건 있죠. 금액 조건.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여야 됩니다. 임대기간은 5년 이상만 임대하시면 되고 임대료에 대한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시게 되면 그때는 뭐 물론 면적은 뭐 제한이 없고 주택수도 1호 이상으로 똑같고 가액조건도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공시가격입니다. 똑같은데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때 요건이 바뀌었죠.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8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또 9.13 대책 때문에 작년 9월 14일 이후로 취득하신 분들은 취득하고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때는 좀 난입니다. 어떤 지역에 집을 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은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면적 제한 없고 주택수도 1호 이상이면 되고요. 가액 조건도 수도권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그리고 임대기간도 8년 이상으로 똑같고 임대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작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있는 집이라면 이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올 2019년도 2월 12일 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라는 게 추가가 됐죠. 때문에 올해 2월 12일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거나 갱신했을 때 5%를 초과했다면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액조건, 공시가격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는 임대 개실 당시 기준 금액이라는 점 주의하시고 이런 요건을 잘 다 갖추었다면 꼭 주어진 기간 내에 9월 30일까지 신고하셔서 세금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세는 해서는 안 되지만 절세는 할수록 좋은 거죠. 그 절세 중에서 오늘은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아있는 그 10일 이내에 배제 신고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부 요건이 정책의 변화 때문에 세부 요건도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표를 보시면서 세부 요건도 한 번 더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시간이네요.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